몰라요? 지금 천국이라고 해도 됐나요? 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베큐 먹을 거예요. 북한 사람, 미국 사람이랑 같이. 혹시 바베큐 드신 분 적 있으세요? 북한에선 없고요. 아, 그러세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바베큐. 아, 우리 고향은 이런 같은 스타일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이, 많이 드셔봤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고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갈비, 갈비. ribs이라고. 이거 pulled pork, 돼지고기. 이거는 sausage이고, 이거는 brisket이라고 합니다. 네, 다 돼지고기고, 좀 먹어볼까요? 예, 그러죠. 일단 제일 맛있는 거 rib 먹어봐야죠. 사람들이 다 손으로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속으로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뼈가 있네? 가운데 좀 뜯어서. 이렇게 돼 있네. 이 죽은 고기 훨씬 더 많아서 박아줄게요.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서. 아, 그래요? 박아줄게요. 아, 네, 이것도 여기 넣고.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드셔볼까요?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겉으로 볼땐 별로 몰랐는데 맛있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뜯어서 먹는 보다는 뼈에다가 이렇게 들여서 먹어요. 소스도 있어요. 옆에 계셨구나. 너무 맛있어, 이 느낌으로. 그 정도였나요? 네, 맛있는데? 이거 먹고 바로 고향 생각나요. 눈물 나요? 혹시 북한에서도 이런 바비큐 문화가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살았을 때는 없었는데 네. 생 고기 잡아다가 그냥 불에다가 딜딜 굴리는 건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또 바베큐를 먹기도 힘들고요. 아.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어디 가거나 하면은 그냥 아무 돼지고기 가지고 와가지고 불판에다 그냥 돌돌돌 볶아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삼겹살 같은 거예요? 네. 아 삼겹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북한에 삼겹살이 있을까요? 부자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알기로는. 삼겹살이? 네. 삼겹살이 있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삼겹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달라요. 뭐, 북한살? 북한살이라뇨? 세겹살이라고 합니다. 세겹살? 세겹살. 그럼 북한에서도 미국에서 온, 아니면 영국에서 온 단어가 한국식으로 바꿔요? 아, 북한은 원래 미지식 양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죠. 네, 미국 놈을. 그래서 아메리칸 놈들을 좋아해가지고 미국식 발음을 안 쓰고 영국식 발음을 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아이스크림은 없고 뭐 얼음 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아.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콜라도 그래. 콜라라고 해요. 아. 마침 생각나서 내면 콜라도 좀 먹으면서 해야지. 이거 뭐 목이 아파요. 그거 넘는 거 안 넘는 거 어떻게 정확히 아네. 원샷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이 많이 먹는지 모르시잖아요. 밥밖에 몰라요. 외국이랑 보면은 뭐 서민 양반 뭐 상관없이 그리고 뭐 돈만 있으면 가서 사 먹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상중하가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인조고기밥, 두부밥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조고기밥 하니까 사람 고기로 밥을 만들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콩고기, 콩고기. 콩고기? 아, 네. 오케이. 북한에는 햄버거당이 있거든요. 그래요? 평양에 가면 있어요. 아, 네. 잘 팔나요? 비싼데. 아. 일반 서민들은 1년 월급 가지고 가서 사 먹으라도 못 사 먹어요. 그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들. 아. 응. 상류층들만 가서 사 먹는 거예요. 3달러부터 8달러까지 있으니까. 아. 햄버거 하나에.
달러로 북한 돈하고 1대 8.5. 100달러면 북한 돈 85만 원 내지 뭐 9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대 80이죠. 뭐 우리나라도 가죠. 와. 그렇게 돼요. 무슨 미쳤네요. 이거는 그 폴포크라고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뭐 빵이랑 같이 먹으면 또 좋고요. 아, 요거당요? 네. 일단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일단 좀 먹어봅시다. 이거 great. 어, 오늘 너무 맛있어. 네. 빵이랑 먹으면은 아, 이게 끝인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괜찮은데요? 어, 좋네요. 내 빵을 안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빵을 먹겠네. 나는 거기 조금 준 텐데 왜 본인은 많이? 아, 그래. 그럼 그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됐어요. 이거 먹어. 바꿔줄게요. 아, 바꿔줄게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바베큐당은 언제 먹어요? 보통은 식당 가서 먹는 이유가 이렇게 바베큐 구우는 게 하루 종일 걸려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동은 몇 식당 가요. 아버지랑 바베큐 먹자라고 하면은 그날 밤 마트 가서 고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릴 세팅하고 새벽에 다 준비하고 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잘 구웠는지 안 구웠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밤에 먹을 수 있어요. 아우 스트레스 받네. 차라리 식당 가서 먹는 게 낫지. 그죠? 그게 낫지 않아요? 야 그거 뭐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네요. 네. 저 주변도 있는데 그 북한에서는 소스 같은 거 뭐 양념 같은 거 다양하게 나와요. 미국에서 2,000개의 소스가 있어요. 이것도 뭐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인구의 한 70% 서민들은 그냥 고추장, 된장, 간장 네, 끝입니다. 세 가지요? 네. 그래도 그 세 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고기도 된장에다 집어넣고요. 이건 뭐예요? 브리스킷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비계 쪽 같은데 먹어봅시다. Go for it. He's gonna like it. 생각 대세 겉으로 봤을 때 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전국이라고 해도 됐나요? 아. 고기 전국. 아, 오늘 고기가 다 맛있네. 와. 아, 나 진심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아, 꽤 맛있겠나 했는데. 아 완전 굿. 그죠. 아 갑자기 왜 바비큐가 이렇게 존경스러워지는지. 북한에서는 뭐 우리처럼 뭐 축구 경기 보면서 한가하게 뭐 이렇게 고기 먹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거의나 뭐 이제 명절. 오케이. 네. 명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태어난 날. 그런 날들을 이제 뭐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돼지고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삶아 먹죠. 그렇게 먹고 국 끓여 먹고 이런 거. 혹시 미국 가본 적 있으세요? 못 가봤어요. 아, 가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네. 아. 하도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예전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MZ세대 뭐 조금씩 뭐 알파세대까지 나갈 것 같은데 세대가 인식,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욕은 하죠. 욕은 하는데 잘 살고 그런 나라는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승냥이 바라보듯이 그러진 않아요. 네, 늑대 바라보듯이 그러진 않아가지고 okay. 네, 북한 사람들 거의나 다 알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은. 네, 그래서 저도 미국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생각나고 거기 가보고 싶어요. 가면은 연락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북한을 알아요? 일반 국민들은? 아니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북한 생각할 때 핵 김정은 끝. 미국 TV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 그렇겠네. 네. 김정은이 피그 때문에 그렇구나. 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네. 아, 근데 점점 저도 배가 부르네요. 아, 이거 많이 먹었네. 어떠셨어요? 진짜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이에요. 아. 네, 진짜 맛있었어요. 당연해요. 개인적으로라도 가야 되겠네요, 먹으러.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른 미국 음식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증도 솔직히 알아야지 궁금하잖아요. 미국 음식 자체를 모르는데 궁금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바베큐 미국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미국 군가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돼지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긴 먹지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또 처음이에요. 한 번에.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 일단은. 맞죠, 맛있죠. 예, 제가 그냥 평가를 낸다면 9.9입니다. 예, 10점에 9.9. 그래. 따뜻하기만 했으면 더 100이죠. 그렇죠. 근데 고기 조금 있지만 9.9입니다. 네. 예,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밌게 시청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